자, 안녕하세요. 이분이 일단 부교재 정보를 알려달라 하는 거. 자, 그 뒤로 바로 가는데 20분에서 그래 요지입니다. 요지는 일단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문제 풀 때는 그냥 밑에를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 요지 같은 경우에 밑에서 본다 치면은 밑에가 지금 어디서부터인가 여기서부터 한번 그냥 가볼까요? 왼부터 왼 feeling down 좀 기분이 조금 처져 있을 때죠. feeling down 기분이 처져 있을 때 saying,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I'm really sad. 내가 좀 슬퍼. 그러니까는 feeling down이니까, 그죠? 다운이니까, feeling down이니까는, 아, 나 좀 슬프다. 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feel so torn. 완전히 그, 여기서도 이제 마음이 찢긴다. 얘기해요. 찢어졌다. 하는 거.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feel이니까, 그죠? 그 형용사가 보러 나오는 것까지는 알겠죠. 그래서 말하는 건데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혹은 someone we trust 우리가 믿는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실제 이제 주어는 얘기에 대해서 is much more helpful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than declaring 선언하는 것보다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I'm tough. 오, 난 강인해. I'm happy. 나 기분 좋아. 그러니까 sad하고 반대가 이제 happy로 나온 거고 그죠? 뭐 강하다 이렇게 나온 건데 이러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요. 그럼 솔직히 자신의 자신이 겁먹었으면 겁먹은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래,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럼 답은 이걸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라면 이걸 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제목이 가능한 거는 알겠죠. 근데 이제 뭐 요지형을 제목으로 낸다 그러면 너무 쉬운 게 되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가 봅니다. Much has been written and said about positive self-talk. 많은 것이 글로 쓰여지고 얘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 긍정적인 self-talk에 대해서. 그러니까 self-talk이라는 건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것. 여기서는 자기 암시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죠? 아, 나는, 아, 오늘도 열심히 할 거야. 뭐 이제 이런 거. 예를 들자면은, repeating to oneself. 자기 자신한테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하는 거. 뭐라고? I'm wonderful. 아우, 나는 멋져. 그냥 when we feel down. When we feel down. 여기서 when I feel down이 낫겠죠, 그죠? 우리 자신들 했고, 우리 자신들한테 말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뭐 나니까 뭐 상관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I'm strong. 내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쩔 때?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어려움을 겪을 때. Go through라는 얘기는 겪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강해. 뭐 이러는 거예요. 어려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어. 이래야 되는데. 뭐 혹은 또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I'm getting better every day. 나 매일매일 나아지고 있어.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Each morning.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In front of the mirror. 거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positive self-talk의 구체적인 이 예가 지금 이겁니다. For example. 예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온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는 거. 그래서 관해서 많은 얘기들이 써져 있기도 하고, 그죠? 얘기 되어지기도 한다 하는 거야. The evidence that this sort of pattern, 이제 경례의 말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이러한 형태의, 그럼 이러한 종류의 이 그 경례의 말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다. 여기서 워크를 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 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증거. 이렇게 됩니다. 실제 주어는 이게 주어가 돼요. 이게 주어가 되고 동사는 이게 동사가 됩니다. 이렇다는 증거는 약하다예요. 증거는 약하다. 그러니까 결국 증거가 없다예요. 증거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서도 문법일 때는 여기까지 주의를 합니다. 이것은 위치가 되면 안 된다. 동격 명사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주어고 이게 동사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이것의 실제 이제 효과는 효과가 있는지 하는 그 증거는 약하다 하는 거예요. And a psychologist. 그리고 이런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도움 안 돼. 오히려 안 좋아. 이렇게 해야 되겠죠. Who suggested? 암시해주는요. 그리고 여기서도 문법일 때는 또 주의를 합니다. Who suggested에서, 여기서는 psychology가 복수니까 여기서는 suggest가 그저 복수 동사로 나올 것이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알기로는 어떻게 돼요? suggest가 나오면 suggest 대절 나오면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should 원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should가 아니라 could예요. should라는 얘기는 제안하다 할 때만 should를 써요. 근데 제안하다가 아니라 암시해준다. 어떤 사실을 나타내준다 하는 의미가 될 때는 should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should be가 아닙니다. 이 should hurt가 아니라 should가 아니다 하는 거. 이 부분을 주의를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문법에서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문법적인 가치는 우선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형태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는 고급형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 대까지를 포함을 해서입니다. 그럼 뭐 이런 거 뭐 고잉 이런 거는 문법같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일단 가죠. 그래서 이 밑에가 좋은 게 나오면은 문법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밑에서 좋은 게 없다 그러면 가치는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암시를 해줍니다.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대디하라고. 이게 사실상 어쩔 수 있다고, 해칠 수 있다고죠. 사실상 해칠 수 있다고. 무엇을 해로울 수 있다죠. 뭐가 되니 it can help.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보다도. Little has been written. 거의 써져 있는 게 없다 하는 거예요. About real self talk.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세요. Real self talk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 real self talk에 적어놓고 이건 뭔가? 이렇게 물을 수는 있어요. 진짜 그 자기에게 하고 싶은 말. 그럼 나는 지금 힘들어.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써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포 example를 해놨는데 여기에는 unfortunately 이 부분도 unfortunately however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보세요. however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봐라. 그리고 이제 최근의 문제 같은 경우는 연결어 문제를 내는데 연결어를 대신해서 그죠? 다른 부사가 나왔을 때도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럼 이 경우에 그 연결어와 전체 문장의 내용을 뒤틀든가 대변해 줄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접속사를 대신해서 AB 빈칸이 가능해진다 하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저기에 있는 이 포 example하고 이거 두 개하고를 연결시켜가지고 AB 넣기 이 형태 이건 이제 신유형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현재 최근에는 EBS 고3 문제에서 보면은 연결어 하나를 가지고 내기도 해요. 두 개짜리를 내질 않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기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른 그 단어하고를 짬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해요. Little has been written about self-talk. 그래서 진짜 self-talk에 대해서는 써진 것이 별로 없다 하는 거죠. Acknowledging honestly. 인정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인정하면서 해도 되고요. 정확히 무엇을. 그럼 여기서 같은 문법으로 간다 했을 때 여기서 acknowledging을 일단 또 주의를 하고요. Acknowledge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something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선명사를 포함하면 관계대명사가 다시 나온다 하는 거예요. We are feeling at a given point.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 이렇게 되죠. We are feeling something 있어요. We are feeling sad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정 시점에서 느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으로 갈 때는 일단 주의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느끼는 것을, 그죠? 느끼는 것을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정직하게 인정하기. 이게 지금 여기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빈칸 처리를 한다 해도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When feeling down, felt가 아니라는 건 알 것이고, when we are가 착맥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saying이 이거 자체가 지금 주어가 되고, saying이 주어가 되고 동사가 지금 여기에서 나옵니다. 앞에서 이미 봤듯이. 그래서 이런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다른 것은 여기선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then 해가지고 then to declare라고 한다 치자는 얘기죠. 이렇게 declare 이렇게. 그럼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놈이 비교되는 대상은 여기에 saying하고요. 같은 꼴을 치어야 됩니다. 비교가 되는 대상. 대해서 비교가 되는 대상 같은 꼴을 쳐야 된다 그래서 문법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 같으면은 이 부분 자체를 여기에서 봤던 이 부분을 문사부로 넣는 것이 가능해져요. 뒤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죠? 이 증거는 약해요. 이 증거는 약해요. 그죠? 그래 놓고는 이제, 나아지니까. 뒤집히는 쪽에서 문삭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제목은 뭐 아까 얘기했죠. 이거 자체가 제목 형태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연결을 대신해서 포 이그젬플하고 언퍼츄니를 가지고 장난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자, 뒤로 갑니다.